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필수 응급처치법 잠시 후에 배워봅니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맛있고 건강한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만들어봅니다. 농촌 체험이 시작되는 봄, 도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으로 봄맞이 체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고 일교차가 워낙 커서 특히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맞아요. 되나 진짜 고민되는 시기긴 한데요.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건강이죠.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좀 많이들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심장이 보내오는 신호. 부정맥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정맥은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 막 빨리 뛰게 되면 가슴 너무 두근거리고 막 메스꺼움이 좀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면 전신에 피로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부정맥을 방치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이렇게 또 돌연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좀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오늘 설민수 작가와 함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보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좀 뿌연데 수진 씨 옷처럼 좀 맑게, 좀 하얗게 좀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북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남부 지역엔 돌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이 6도, 증평은 7도, 영동은 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크게 웃돌겠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끼면서 건조하겠고요. 밤낮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산행시에는 금연은 물론 인화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불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을 즐거운 수요일 또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설민수 방송 작가 강은경 푸드테라피스트 네. 강효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중부지방의 슬럼 민수 씨, 중셀 민수 씨. 오늘은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우리 맞아요.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함께 배워본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네네. 바로 응급처치법이에요. 구본상 아나운서는 배워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저기 민방위 우리 훈련 가면 항상 예비군 훈련 이런 데서 배워보잖아요. 졸면서 막 배우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배워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시선 고정, 두기 쫑긋하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왔습니다. 네네. 응급처치법 꼭 배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컸지만 네.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렇죠.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응급처치법을 배워서 진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편분이 졸지
않으셨네. 이게 사고가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이 키우면서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응급처치법을 아셨던 분들은 한 번쯤 복습하시고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좀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시선 고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응급처치법을 준비해왔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ollow, follow me.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귀여운 아기가 지금 뭐라고 있나요? 맞아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호야, 유곤 지금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지? 맞아, 공놀이 하고 있는 거야. 오, 너무나 똑똑한걸요? 그래서 오늘 삼촌이 지호에게 선물을 줄게요. 맛있는 사탕이야. 아우, 맛있어. 어때, 맛있어? 민수 삼촌의 달콤한 칭찬에 지호 공주님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 왜 그래? 괜찮아? 어떻게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해. 살면서 이런 위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익혀둔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펠토미 플리즈. 제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저 잘 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어요. 제가 응급처치법을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오, 좋아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급 상황.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필수 응급처치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를 찾아 우리에게 유용한 응급처치를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돌연사.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심폐소생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인분들이 옷이 패딩이나 코트로 덮여있으면 어느 정도 열어주세요. 양 유두의 사이 가운데를 압박 위치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유두와 유두 사이, 가슴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압박 위치입니다. 그 위에 한 손을 올리고 나머지 손을 포개서 깍지를 끼는 것이 첫 번째 준비 자세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면은 거부감이 생겨서 환자와 약간 거리를 두게 돼요. 겁이 생기니까. 그렇죠, 겁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와 거리를 두게 되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수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수직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가까이. 환자랑 최대한 가까이. 내 무릎에 환자 몸이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설민수 작가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무릎뿐 아니라 양팔과 환자의 몸이 직각이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상체도 환자 가까이로 기울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로지 팔의 힘으로만 누르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119 대원분들이 오기까지는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팔의 힘으로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 5분만 지나도 성인 남성이 땀이 범벅이 되고 팔에 쥐가 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목욕탕 가면은 쇄신하시는 분들이 팔로 안 미시고 그렇죠. 몸으로 해주시잖아요. 오래 미시기 위해서. 진정한 고수는 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느낌이죠. 심폐소생술은 9급 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저기요! 어머! 어떡해! 저기요, 검은색 조끼 입은 아저씨, 119 신고 좀 해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좀 요청해 주세요. 어떻게 예,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 예, 여기 심장 충격기하고 그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이때 손바닥 아랫부분이 환자의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사람이 2분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 번째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분들만 사용하시는 기계 아닌가요? 자동심장충격기는 네. 최근에 영화관이나 공공장소에 비치가 되게 돼 있어서 일반인분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 보면은 자동으로 다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사용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원 버튼을 킨 다음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패드를 네. 붙여주셔야 돼요. 아. 여기 보시면 패드 위치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부위는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유두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붙여주세요. 정확한 위치에 붙였다면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주관적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십시오. 전기 충격 주겠습니다.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다시 실시해주세요. 심폐소생술 실시. 안내멘트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을 반복하는데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당신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저 정말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바로 기도 패셋이 처치하는 기술인데요. 네.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패셋의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입니다. 대부분 기도 패셋 환자는 이렇게 V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을 잡고선 도와달라는 신호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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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성급하게 가서 도와주기보다는 환자한테 어느 정도 기침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기도 폐쇄를 50% 이상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한번 다리 좀 벌려주세요. 환자의 가랭이 사이에 내 다리를 넣어서 안정감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와 최대한 밀착한 후에 내가 누르고자 하는 위치를 한 손으로 위치를 잡고 포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는 환자를 앞으로 숙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자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숙여보세요. 그다음에 환자의 체중을 이용해서 나는 가볍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몸의 압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환자의 체중을 잘 이용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번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맥혔지만 뭔가 진짜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프실까 봐 세게 못했는데 네. 조금만 세게 해서 진짜? 어? 진짜? 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네. 민수 씨, 화난 거 아니죠? 손을 주먹 친 손은 아까 말했던 그 명치랑 배꼽 사이에 대주시고요. 소방서에 단체로 신청하면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하임리히법을 보다 정확하게 하나, 연습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둘, 평소에 틈틈이 연습해 두셔서 실제 상황에 대비하세요. 어떡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영아 기도 패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기의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V라인을 아기 턱에 완전히 밀착. 어느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네. 완전히 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아기 몸을 쳐도 머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디를 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몸무릎 받쳐줘야겠죠.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쉽게 가랭이를 내 팔에만 넣어주면 어디를 치던 아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기가 안정감이 들도록 몸을 잘 받쳐주세요. 그래서 의자 끝에 걸쳐 앉으신 다음에 내 팔과 허벅지를 최대한 밀착해주는 게 중요해요. 영아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안전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기 등을 쳐주고요. 아기의 몸을 돌려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 동작을 번갈아가며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응급처치법. 잘 기억하셨나요? 자, 여기 지우야. 아우, 맛있어. 어때? 맛있어? 사탕이 목에 걸렸군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우야. 삼촌이 구해줄게. 배운 대로 하임리법을 시행하는 민수 삼촌. 아, 정말 다행이네요. 지우야, 이제 괜찮아? 어, 나도 고마워. 어떠셨어요? 실제로 지우가 아까 연기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던 적이 있나요? 저 아이가 어릴 때 그 누워있을 때 사과를 이제 갖고 장난을 치다가 네. 그게 목에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과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하임리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애기도 뭐 뒤집어보고 뭐 손가락도 넣어보고 네. 해서 결국 빠지긴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때 보고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아기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황하지 않고 좀 아이를 이렇게 응급처치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배우고 기억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네, 네, 마지막에 인터뷰해주신 주부님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네.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응급처치법 꼭 확실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응급처치법 관련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지난 설 연휴 때 아 정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로사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응급처치법 관련해서 참 많은 애를 그동안에 쓰셨거든요. 그런 유지를 좀 잘 받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고 윤한덕 센터장님은 자동심장 충격기에 심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친근하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한 곳은 저는 어디 있는지는 알거든요. 네. 보기도 했는데 막상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심정지 환자의 생존 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목격자에 의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어디에 네네. 있는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네. 사용 방법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해요. 꼭 한 번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늘 방송 보면서 응급처치에 관심이 더 생겨서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소방서에 찾아가면 될까요? 네, 소방서에서도 가능한데요. 단체로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충북 도민 안전체험관이에요. 체험을 희망하는 날 이틀 전에 예약하시면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내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아까 저기 고 윤한덕 센터장님 말씀하시면서 심쿵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심쿵 심쿵. 네. 사실 옛날에는 이거 이름 더 어려웠어요. 무슨 자동 재세동기 뭐 이래서 더 어려웠는데 그나마 심장 자동 충격기에서 심쿵이면 진짜 조금 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민수 씨 덕에 아주 자세하게 저도 오늘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중부 지방의 셀럽 민수 씨는 잠시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수요일 아침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 두 분이 어떤 네. 문제 되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응급처치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심폐소생술 2. 자동심장충격기 3. 하임리히법 4. 헌혈입니다. 네, 네. 아, 이 중에 정답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예.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경험했던 응급 상황,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뭐 긴박한 문자 메시지 많이 도착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응급 상황이 살면서 그렇게까지 없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살면서 혹여라도 한 번씩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의 경험담을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번에는 맛있는 시간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 열렸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꽃샘추위 때문에 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두 분은 환절기 건강관리 좀 잘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진짜. 경우는 옷을 여러 겹을 껴입거나 물을 자주 마시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 강수행님은 건강식으로 네. 약간 관리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환절기에 가장 두려운 것이 감기잖아요. 네. 또 기온차도 지금 있고 또 건조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감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먹으면 좀 좋은 식재료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붉은 피망, 그다음에 피망. 파프리카, 아. 시금치, 브로콜리, 레몬, 감귤류가 비타민C가 많고요. 예. 음식을 따로 또 차려서 섭취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따뜻한 차를 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목이 칼칼할 때는 모가차나 도라지차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잘 기억해놨다가 틈틈이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메뉴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뉴는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와, 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진짜요. 이거는 정말 실패할 수 없는 브런치 메뉴죠? 네, 뭔가 따뜻한 커피랑 차랑 마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식사나 간식으로 단백질 공급이 충분히 되는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고요. 빵 위주로 먹는 것보다는 닭가슴살과 치즈가 들어가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브런치 메뉴입니다. 네, 자.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특히 이제 닭고기 중에서도 아주 쫄깃한 그 닭가슴살을 넣어주시고 네. 또 고소한 치즈,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이고요. 저는 최근에 아침 대신 만들어 먹으니까 속도 네네. 든든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할 때 속이 든든해야 덜 춥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조금이라도 또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습관이네요. 네. 시간이 부족할 때나 또 아침을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고요. 네. 그럴 때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될 거예요. 예. 오늘 조리 과정도 어렵지 않죠? 네, 건강한 조리법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브런치고요. 네. 어렵지 않아서 따라하기 쉬울 그런 메뉴입니다. 네. 네. 강 선생님 메뉴는 일단 그래도 맛도 있고 맞아요. 과정이 그렇게 항상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재료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의 메뉴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재료입니다. 네. 재료가 뭔가 이제 좀 간단해 보이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고단백 저칼로리인 닭가슴살과 싱싱한 달걀을 준비해 주세요. 네. 치즈랑 식빵도 필요하네요, 역시. 네, 유기농 마요네즈, 소금, 해바라기 씨유, 드라이 파슬리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정말 뭔가 간단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동안 브런치 카페에서 소개했던 식재료예요. 네네. 아마 집에 있는 재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 거예요. 네, 그 닭가슴살은 살을 빼거나 운동할 때 많이 먹는 너무 그런 식재료잖아요. 네. 닭가슴살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토핑으로는 어떻게 새롭게 탄생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닭가슴살은 식감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요. 메티오닌과 또는 필수 지방산이 단백질이 많아서 또 소고기보다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양 면에서도 훌륭하죠. 그렇군요. 처음 들어봅니다. 메티오닌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어쨌든 닭가슴살 건강에도 좋다고 뭐 운동하실 때 많이들 드시는데 다양하게도 요리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닭가슴살은 뭐 구이, 찜, 뭐 탕, 볶음 이런 용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요. 특히 오늘은 닭가슴살을 치즈와 함께 먹을 건데요. 치즈와의 궁합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 궁금해지는데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 과정 함께 하시죠. 먼저 달걀을 풀어줄 거예요. 식빵을 달걀물에 적셔야 하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게
한 판 한 그릇에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달걀 두 개 정도를 깨서 준비해 주세요. 달걀 두 개로 저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 위에 이제 드라이 파슬리를 뿌려주네요. 네, 그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간을 맞출 거예요. 네, 이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색깔. 골고루 잘 섞어서 부드러운 달걀물을 만들어주세요. 예. 혹시 드라이 허브가 있다면 그 예. 다른 것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예. 허브를 넣으면 영양이 더 높아집니다. 자, 샌드위치인데 냄비가 필요하네요. 네, 냄비를 물코팅을 할 거예요. 닭가슴살을 저수분으로 익힐 거거든요. 닭가슴살을 저수분 조리하면 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에도 수분이 있고 아까 물 코팅을 했잖아요. 자체 수분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예. 기름을 안 넣고도 아주 맛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뚜껑을 열었더니 타지 않고 정말 잘 익고 있습니다. 수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수분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네, 이 닭가슴살에도 수분이 있어요. 원래 고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군요.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이제 저수분으로 익혀서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잘 익어서 썰기도 편하고요. 닭가슴살은 닭의 부위 중 가장 지방이 적어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닭가슴살을 고릴 때는 살이 두껍고요. 윤기가 흐르면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살이 너무 흰 것은 오래된 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얇고 분홍빛이 도는 거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식재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식재료 고르는 그 신선한 것들 고를 수 있는 꿀팁을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요리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식재료 고르는 법서부터 플레이팅 하는 것까지 많이 물어봐서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전달을 하면서 제가 더 배우고 복습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 저수분 조리법을 배울 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난번 꼬막김밥 만들 때도 맞아요, 시금치 저수분 네, 조리법을 네. 배웠었잖아요. 아, 네. 그 닭가슴살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타지 않고 잘 익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일단 저수분은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영양소가 그 물에 많이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체 수분으로 그냥 익게 되면 일단 더 담백하고 그다음에 염분을 줄이지 않아도 그 염분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서 저수분 요리를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 네. 얼른 맛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나머지 조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식빵에 유기농 마요네즈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골고루 발라주고 있습니다. 예. 네, 유기농 마요네즈를 발라주면 빵과 부재료에서 나오는 수분이 빵을 축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축축함을 방지해주고 또 뽀송뽀송한 샌드위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위에 이제 슬라이스한 닭가슴살을 올려줍니다. 네, 얇아야 먹기가 편하겠죠. 닭가슴살은 최대한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네,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좀 최대한 얇게 중요한 닭가슴살이 올라갔고요. 그 위에 토핑이 또 이번엔 체다 치즈가 올라가고 있네요. 체다 치즈가 없다면 모짜렐라 치즈나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치즈가 녹으면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고 고소한 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제 달걀물에 빵을 적셔주네요. 네, 빵 전체를 달걀물에 적셔주면 한 덩어리로 재료들이 붙어 있어서 먹기도 좋고 달걀의 영양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예열한 팬에 오일을 두르고 달걀물 적신 빵을 올려줍니다. 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거예요. 달걀이 익는 동안에 나머지 샌드위치를 달걀물에 적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네. 맛있어 보여요. 색깔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맛있는 기다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침은 안 먹고 왔더니 더 이제 맛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일을 되게 살짝 두르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칼로리를 낮추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을 살짝만 넣어도 잘 붙여집니다. 또 오일이 싫으신 분은 우유버터 있죠. 우유버터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네, 노릇노릇하게 네네네. 잘 익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어요. 네. 네, 그냥 먹어도 좋지만 허니 머스터드나 꿀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달콤함이 더해져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네, 샌드위치가 사실 아침으로 이제 먹어도 좋고 특히 아이들 학교 마치고 왔을 때는 간식 정도로 내놓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같이 만들어도 재밌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저는 닭가슴살과 치즈를 넣었잖아요. 네. 속재료는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가 저희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민수 씨 벌써부터 지금 막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드시면서 직접 한번 저희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 씨, 예쁜데 색깔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일단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파슬리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녹색이 네, 또 이렇게 네, 있으니까 또 신선하고 더 고급져 또, 보이고 네. 오, 눈 커졌어 눈 커졌어 맛있는 향이 확, 확 올라와요 이거 저도 아침에 네네. 한쪽 먹고 나왔잖아요 아 선생님도 아침에 드시니 네네 샌드위치 네. 어, 어떻게 먹죠 이게? 손으로 먹어도 되나요? 네, 손으로 그럼요. 드셔도 돼요 어, 손과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먹을 때는 네. 아우. 어때요? 맛있어요 지금 민수 씨 계속 드시고 계셨는데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다. 이게 굉장히 촉촉하면서 담백하면서 너무 맛있지 않아요? 광수연님이 네. 저 이런 요리 방법 안 배워도 되니까 저희 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매일 해주세요. 엄마라고 가끔 부르세요. 출장 나가주세요. 네. 맛있죠, 희선 씨? 이게 닭가슴살인데 되게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고 그러니까요. 치즈 향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자꾸 손이 가죠.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닭가슴살이 저는 개인적으로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좀 비린 느낌도 있고. 근데 치즈랑 들어가니까 그런 비릿한 느낌도 전혀 없고 부드럽고 부드럽게 감싸주고 그 아마 보시면서 빵에다가 닭가슴살 올리고 치즈 올리고 그냥 그거 아니요 이럴 수도 네. 있는데 아까 조리 과정 보면 디테일이 그 선생님 거는 조금 더 정말 맛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입안에서 너무 지금 행복한 느낌이에요. 네. 진짜 맛있네요. 네.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닭가슴살하고 치즈 다 내가 아는 것들인데 어떻게 합치니까 이런 맛이 나오지라는 생각을 너무 신기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꼭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맛있는 브런치 먹으니까 또 다음 주 메뉴가 궁금해져요. 네. 다음 주 메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는 냉이 된장죽입니다. 냉이 향 또 정말 좋아하죠. 봄에는 냉이죠. 된장죽까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일교차가 클 때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건강함 한 스푼인데요. 네네. 사실 한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만들기도 쉽고 영양은 듬뿍 들어간 냉이 된장죽입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기대가 되는데 재료 살펴보겠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 소금, 된장, 고추장, 참기름, 거피 들깨가루, 냉이 등이 필요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사실 그 마음속으로 잘 갈등이 되는 게 네. 너무나 이 서양식 너무 맛있는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먹으면서 갑자기 냉이를 말하려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만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주는 이번 주 음식대로 굉장히 맛있고 다음 맞아요. 주는 다음 주대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들어본 이 닭고기 닭가슴살 치즈 샌드위치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하시고 네. 또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맛있게 샌드위치를 또 소개해 주신 우리 강희영 선생님 그리고 즐겁게 해주신 우리 설민수 작가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소서. 네, 행복하소서. 오늘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맞춰 복부나 옆구리 군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부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놓아주시고요. 이때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일직선에 있는지 잘 체크해주시고요.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실게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척추 더 위로 길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실 거예요. 시선은 정면, 가슴도 정면 위치하고 여기서 호흡을 다섯 번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이때 양쪽 힙에 체중이 동일하게 실릴 수 있도록 더 떨어지는 쪽에 골반을 더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어깨와 골반은 계속 일직선을 맞추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접은 쪽으로 내 몸을 기울여줍니다. 여기서 호흡 다섯 번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위로 올라와 제자리.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힙을 더 지그시 눌러주고요. 동작을 하는 동안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가슴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손 풀고 다리도 풀러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주십니다. 네,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이 열심히 홈트 하시는 동안 저는 그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 남은 거를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네. 하여튼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퀴즈 한 번 더 나갈까 합니다. 네, 다음 중 응급 처치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래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심폐소생술, 2번 자동심장 충격기, 3번 하임리법, 4번 네. 헌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응급 처치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네.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네. 경험했던 응급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제는 뭐 정말 그냥 에피소드처럼 말할 수 있지만 맞아요. 당시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들 아마 살면서 한두 번씩 있으셨을 수 있는데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농촌은 뭐 그야말로 농사에만 짓는 곳은 아닙니다. 많은 도시민들이 또 와서 농촌 체험을 하고 가기도 하지요. 네, 농촌 체험이 시작되는 봄. 이렇게 도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농촌으로 봄맞이 체험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어느새 성큼 다가온 따뜻한 봄. 자연이 내려주는 봄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향긋하고 상큼한 맛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봄의 전령들. 미나리와 스트로베리, 봄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침부터 달려간 이곳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봄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야 봄맛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오, 무슨 낯을 들고! 이때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한 사람. 살벌한 포스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 봄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달려왔거든요. 내가 느끼도록 해주지. 그래 단지 일을 네. 좀 해야 돼. 바빴어. 아 무슨 또 만나자마자 또 일을 시켜요 저한테. 아주 일손이 부족해서 네. 혼자서 이 뭐 봄맛을 느끼기가 하니까 같이 네. 느끼자고. 그 느끼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가보자. 예? 예? 어디? 아니야. 무턱대고 끌려간 곳엔 생각지도 못한 봄 소식이 멋지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봄 아이가 봄! 푸릇푸릇하게 피어난 이것은 바로 봄 미각의 전령사 미나리! 그런데 원동의 미나리는 재배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는데요. 아, 미나리 밭은 물이 많아서 들어가기 싫은데요, 저는. 아, 여기는 저 외곽 나무 밤미나리식으로 네. 미나리를 키우기 때문에 일반 미나리하고는 또 차이점이 물에 계속 잠겨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분수로 나는 미나리를 키우다 보니까 물이 잠길 염려가 한 개도 없다고. 그런 다른 이물질이 없는 거지. 원동의 미나리는 밤엔 물을 대고 낮엔 물을 빼는 방식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응? 바닥을 바짝 붙여가지고 울려들면 손을 다치니까 네.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사슬 빗질하는 식으로 이래 미나리가 정리정돈이 돼야 되거든. 선배를 할 때 이게 작업이 숨을 타고. 배운 대로 일손을 도와드렸는데요. 미나리가 워낙 연하고 부드러워서 큰 힘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품에서 카세트를 꺼내시는 우리 아버님. 엄마 소리 좋지? 예? 음악 수업 좋지? 네, 좋네요. 음악을 안 들으면 네. 너무 양은 많고 네.
너무 힘들어서 엄마 딸을 납치를 하고 한다. 농사에 노동료가 빠지면 섭섭하죠. 저도 마음을 비우고 즐겨왔습니다. 아싸! 울어서 소리 쳐서 이 가슴이 오는구나. 오늘밤 좀 더 하겠네. 잘하지요. 아 허리야. 아 벌써 힘든데요. 예? 아 됐다 됐다 마. 열심히 미나리를 수확하고 나면 이번엔 다듬을 차례. 잡초를 걸러내고 상한 잎을 떼어내는 이 선별 작업에 양산 원동의 온 마을 안악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제 제 입으로 들어가기 전, 아니 손님상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인데요. 바로 깨끗한 200m 지하 안반수에 미나리를 세척하는 일입니다. 남은 이물질까지 모두 제거하면 이게 바로 향긋한 원동 봄 미나리란 말씀. 여러분, 봄이 느껴지시나요? 나 배고파요. 자, 뭐 고생했으니까. 네. 삼겹살에. 삼겹살. 삼겹살에 미나리 한 포 먹어보자고. 응? 삼겹살. 하나. 자. 우와. 내 자식 같은 미나리. 어우, 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수확한 미나리와 삼겹살만 있으면 식사 준비 끝. 미나리는 요즘 같은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좋다고 하니 봄 건강식으로도 더할 나위 없겠죠. 오, 고기 빛깔에 이 미나리가 만난다 이거지? 하, 이거 궁금한데. 자, 아유, 오, 와, 어허. 먼저 뜨끈뜨끈한 불판에 삼겹살을 올리고 뒤집어줘야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나리를 올려주는데요. 연한 미나리의 식감과 삼겹살에 좋아하는 그야말로 환상이거든요. 고기 잘 굽네. 많이 먹었네. 미나리는 생으로 먹고 구워도 먹고 고기와 묵은지까지 더해 먹으면 그 맛은 직접 가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미나리가 아삭아삭한 게 이게 끝내주는 식감이. 그 미나리가 이 돼지고기 기름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막 확 잡아버리네. 와. 봄이 저를 원동으로 부른 이유, 이제 살짝 감이 오시나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미나리 삼겹살 정말 최고입니다. 좋은 공기에 좋은 음식 먹는 게, 아유, 이게 봄을 만끽하는 거지. 지금 원동은 미나리 축제 기간인데요. 3월 31일까지 원동에 오시면 갓 수확한 미나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매년마다 오시는 거예요? 네. 이맘때면 되면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개되고 미나리 향이 참 좋더라고요. 미나리하고 삼겹살하고 먹는 게. 향이 정말 강해요. 신선해서 좋고. 아니, 미나리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은은한 봄 향기와 아삭한 식감. 어떤 음식과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나리나리 미나리였습니다. 아우, 잘 먹었다. 평생 먹을 미나리를 오늘 다 먹어버렸네. 아유, 든든하다. 아, 근데 이게 무슨 향이야? 오, 산뜻하고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 빨리 가봐야지. 저도 모르게 새콤달콤한 향에 끌려 도착한 이곳엔 과일계의 장미 같은 존재 딸기가 가득했는데요. 이야, 주렁주렁 달렸네. 딸기 풍년일세. 이거 하나 살짝 먹어도 되겠지? 딸기가 맛도 맛이지만 향만 맡아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야, 좋다. 아니요, 아주 딸기를 손대고 먹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향이 좋아서 그냥 향도 맡고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어서 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고. 죄송합니다. 또 그렇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교육을 먼저 받고 네. 들어오지. 딸기를 딸 땐 줄기차 잡지 마시고 꼭지를 살짝 꺾어주시면 떡.
딸기 꼭지가 꽃처럼 피어 있고 표면이 단단하면 좋은 딸기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딸기를 잡아서 그냥 가지채 그냥 딱 뜯는 게 아니고? 뜯는 게 아니고 약간 구기지. 45도로 딱 구기. 45도로 살짝만 톡하면 되나요? 그러면 잘 따지고. 네. 또 키스도 안 가고 보기가 좋지. 아. 체험비만 내면 실컷 먹고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딸기지.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이 달라. 와 차원이 달라. 친환경 농법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고 비타민C 함량이 사과보다 10배 높은 딸기.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네. 야 어떻게 딸기 체험을 하러 오셨대? 네. 베트남 딸기가 맛있어요. 아니 베트남 딸기 전 맛이 없고요. 아 베트남 딸기 맛 없어요. 네. 여기 딸기 더 맛있어요. 네 맞아요. 딸기 얼만큼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네. 아. 세계가 인정한 우리 딸기. 고사리 손으로 딸기 따는 우리 친구들 눈빛이 진지하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체험객도 많았는데요. 딸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응? 얼마큼 맛있어요? 많이요.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딸기 더 맛있어요? 아니요. 해마다 네. 이렇게 따로 왔는데 애들이 항상 좋아하더라고요. 해마다 오신 거예요? 네, 네. 해마다 따로 왔어요. 아니 여기 신기한 게 네. 이렇게 다 나갈 수도 있지만은 네.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애들 거 따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오늘 딸기로 배 채우실 네, 거예요? 네. 점심은 이걸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점심은? 네, 네. 과육이 단단하니 더욱 새콤달콤한 신토부리 딸기.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행복한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딸기 드시러 오세요! 수확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즐기는 미나리와 딸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봄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남편분도 같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맛있어. 남편 주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다. 맞아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삼겹살 미나리 몸에 좋게 맛있게 먹고 딸기 체험하시고 그 딸기로 후식으로 또 드시고 거의 뭐 가족나들이 뭐 데이트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방법이었죠. 미나리와 딸기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다음 중 응급처치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네. 헌혈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814님 그리고 6675님 8210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2814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군복무 시절 의무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면서 응급처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 우리 집 큰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제가 알고 있었던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상황 넘겼습니다. 네네. 응급처치 배우는 좋습니다. 문제 주셨어요. 하임리히법이 아까 그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쳐주고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꼭 사탕 먹다 이렇게 걸려요. 진짜요. 막 동전 같은 거 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꼭 한 번씩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6675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트레이너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셨어요.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정말 놀랐는데 그 순간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10님, 작년에 안전관리 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보셨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네네. 제가 배운 안전관리 교육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네. 안전관리 교육 지도사라는 또 자격증이 있군요. 네. 예.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문화가 네. 있는 날이죠. 그래서 또 봄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지역 곳곳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공연이 열리는데요. 청주 시립합창단의 이 브런치 콘서트인 봄봄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싱그러운 봄을 맞아서 다채로운 무대들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무료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온 가족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
극한 땡땡이 또 상영된다고 하니까 이거 네.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가서 마음껏 웃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네. 7시 30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자연과의 조화가 한폭 수채화처럼 근사한 민간 정원 찾아가 보고요. 네, 그리고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우리 농업의 미래이기도 하죠. 청년 농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